중국을 꺾고 한국 축구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올림픽 대표팀. 아시아 최초로 5회 연속 진출한 본선 무대에서 한국 축구의 새로운 신화를 만들겠다는 더 큰 꿈을 안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4강이 목표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더 좋은 결과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의 첫 발은 오는 12일 이란과의 예선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란전 승리를 지금까지의 상승세를 아테네까지 이어가는 징검다리로 만들 계획입니다. 또 문제점을 찾아 세 장의 와일드카드를 어떻게 활용할지도 확정할 예정입니다. 월드컵에서도 꿈은 이루어진다는 게 있었기 때문에 꼭 꿈을 한번 이루어보겠습니다. 갈수록 희망을 더해가는 한국 올림픽 축구가 올림픽의 고향 아테네에서 꽃피울 또 다른 신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이어집니다. 네. 완벽한 찬스. 두 번째 골이 성공됩니다. 결국 두 번째 골 성대훈 대점하자 센터링 김동현. 슈팅. 김정우 선수 뒤를 놓치지 말아야죠. 자, 좁혀 들어오고 있는 이란 오른발 슛. 그러나 빗 맞으면서 약해졌어요. 높게 뛰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그로 골키퍼 말했습니다. 김영광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김영광 골키퍼 발끝과 손끝으로 두 번을 막아냈습니다. 약간 높게 뒤쪽에서 헤딩 슛. 뒤로 흘러나왔습니다. 골과 연결되지 네. 않나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센터링 네, 올려주고 헤딩! 골! 골입니다! 김두현! 김두현 선수! 김두현의 골! 자, 후반 44분을 터졌어요. 네. 축하하는 의미의 골을 터뜨려줬습니다. 자, 경기 끝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6전 6승 전승을 기록하면서 아테네 올림픽을 향한 아테네 올림픽 4강을 향한 2002 한일 월드컵을 정점으로 한국 축구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베트남에 1대0으로 진 뒤 오만에 충격적인 3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약체 몰디브와 졸전 끝에 0대0으로 비기며 감독 교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맞았습니다. 한 팀을 강팀으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팀을 또 다시 또 다른 모습의 강팀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